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희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가수 효린의 꽃게춤 사진이 화제입니다. 어제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효린과 오정현, 화사, 루나가 게스트로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뽐냈는데요. 이날 MC 차태현이 효린에게 꽃게 사진을 공개해도 되냐고 묻자 효린은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차태현이 되레 겁먹고 얼굴이 너무 심하다며 사진을 감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효린은 무언가 열심히 할 때 자꾸 흑역사 사진이 찍힌다며 열심히 하지 말고 예쁘게 하자고 마음 먹는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그게 잘 안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화제가 된 효린의 꽃게춤은 다리를 양쪽으로 꽃게처럼 벌리는 동작으로 지난 2013년 발표한 그의 첫 번째 솔로 정규앨범 러브 앤 헤이트 안무 중 일부인데요. 누리꾼들 반응이 뜨겁습니다. 차태현이 흑역사 막아주려다 실검 1위 했어. 효린 꽃게가 1위길래 나는 효린이 꽃게 먹방 했는 줄 알았네. 근데 춤이었군. 효린이 라디오스타에서 꽃게춤 다시 추니까 사진과 달리 멋있어 보이고 좋더라. 효린 너무 좋아. 실력파에 아직까지도 춤, 노래 열정이 대단하네. 멋있다. 한편 효린은 지난 2017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솔로 아티스트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오는 2월 23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콘서트 2019 효린 퍼스트 월드투어 트루에 도입할 예정입니다.